이 저승의 여러 신들이 망자 김철민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여봐라, 이 저승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탄소살인마 탄소의 신 단신을 틀라하라. 미쳤네, 단단히 미쳤네. 이게 뭐야? 보긴 뭐야, 6주 동안 밀고 있는 유행어지. 야 인마, 6주 동안 있는데 유행 안 되면 인마 딴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흔히 화딱지 하는구만. 진짜 화딱지 달라 그러네 이거. 너무 실수하는 거야 그거? 실수 실수, 나만의 실수. 안해 유행 안해 그만하고 빨리 씻고 있나 임마. 알았어. 아우 깜짝이야. 아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우 야 아우 야 왜 이래 얘. 아우 야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아우 아우 이거 그냥 지드래곤 사인 CD를 두고서는 귓방망이인데 빵 내리면 귀에서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런 소리 들릴 거면서. 아유 내가 사인 CD를 왜 맞아 이 자식아. 아 나 진짜 아우 이거 그냥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들고서는 귓방망이인데 빵 때리면 아라빠빠빠 이럴 거면서. 아우 아우 이걸로 장난쳐. 아 나 이 자식 진짜. 어디서 끝까지 말 듣고 요거 7시 20분에 예약한 영화 예배표를 들고서는 귓방망이인데 빵 때리면 달팽이알이 떨어지면서 똥똥똥똥똥똥 휴박스 이럴 거면서 그냥 아우 아우 아우. 야 인마 너 좀 왜 망자꾸 장난을 치고 그래 인마. 신문 하나니까 너 진짜 이거 다 실수야 이거. 실수 실수 아니 씨. 아이고 나 화딱지가 나네 그냥. 아이고 아우. 진짜 김철민 씨 첫 번째 재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통과됐다고? 여봐라 이 망자의 죄를 낚아서 신문을 내줄 이 낚시의 왕 오 신을 들라 하라 낚였어. 너 엄마고 이승에 있을 때 거 왜 금은방을 털고 그랬어 엄마? 아 조카 돌잔치인데 금반지 하나도 못 해줘가지고. 아유 그런 일이 있어서. 예. 아유 야 이거 저기 한 돈짜리인데 이거 조카 갖다 줘.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야 돼지고기 한 돈이네. 아 진짜. 아, 김철민. 예. 저기 지옥 가기 전에 예.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얘기해봐. 저 사실 살아있을 때 여자 아이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여자 아이돌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 소원 내가 들어주지. 아 진짜? 어. 너는 진짜 운이 예. 좋은 거야. 다들 운이 좋은 거야. 특별 게스트가 나왔어. 특별 게스트 창아. 창아. 못 묻었다. 어디? 인사 잘하신다. 이 녀석이 이거. 김철민 씨, 두 번째 재판도 통과했습니다. 이것도 통과요? 예. 아이 뭐 재판 별거 아니네. 아이 참. 뭐 임마? 아니 망자가 이 저승을 우습게 본다 이거지. 좋다. 이 저승의 무서움을 보여줄 슬기로운 깜빵지옥의 해롱이를 들라하라. 엄마 뭐야? 응? 왜 자꾸 오라 그래 스토커야 엄마? 어 상인은 꼭 고갈비 같이 생겨가지고. 고갈비? 이 녀석이 진짜 너 이렇게 싸가지가 없으니까 맨날 지옥에서 평생 사는 거 아니야? 아! 이 녀석이 엄마를 어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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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고통을 느끼나 봐. 녀석이 이걸 짱난
알고 있어요. 아, 안 되겠다. 여봐라, 음파 지옥의 신인 소리의 신 소신을 들라라. 지옥 보내러 나왔다. 벌써 제가 이 김철민의 악행을 소리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 출발. 때는 작년 이맘때쯤 김철민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떡볶이 집에 들어갔는디 조스. 아니, 갑자기 음식이 맛이 없다면서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주먹을 날렸는디 선빵. 김철민이가 바닥에 엎어지니까 주방에 있던 식기들이 와장창 차자장차 장국이 몸에 튀어서 아뜨뜨뜨뜨뜨뜨 밥솥이 열리면서 쿡쿡쿡쿡 도무장갑이 늘어지면서 맘이 손손손손손손손 프라이팬이 나뒹굴면서 태팔태팔태팔태팔 가스레인지가 켜지면서 린나 모든 메뉴들이 떨어지면서 떡볶이끼 라볶이끼 쫄볶이끼 이 시끼끼 나쁜 시끼끼 예끼끼끼끼끼 뭐야? 지가 다 지가 쓰러지면 어떡해 이거. 내가 너무 나가 임마 나가. 퇴장. 김재민 씨, 네. 이번 재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고생은 쟤네가 한 거 아니냐? 안 되겠다. 여봐라, 이 삶의 지혜로 이 현명하게 재판을 해줄 어르신을 들라 하세요. 어, 자식, 저 어디서 사고 쳤어? 저 소래 포구요. 소래 포구면 그 짝 아니에요. 저기 인천에서 우짜로 빠지면 있는 거? 그거 서울서 가면 저기 서부간선 타갖고 우짜로 갔다 좌짜로 가면 있는 거? 네, 맞아요. 그거가 소래 포구지. 그거 예를 들어서 저기 대전서 가면 엑스포 지나가고 꿈돌이 한번 쳐다보고 좌짜로 가면 거기가 소래 포구 아니야? 그래요? 어. 그러니까 저기 미국서 가면은 저 올랜도 지나가고 기내식 두 번 먹고 좌짜로 갔다 우짜로 가면 있는 거. 아,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좀 나와가지고 왜 우짝 좌짝 얘기만 하고 있어? 어차피 인생 우짝 아니면 좌짝이지. 아, 알았으니까 빨리 신문 해봐. 그래갖고 저기 소래 포가 갖고 뭔지 알 징겨. 네, 저 킹크랩 두 마리 훔쳤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새끼 이거. 너 저기 그거 갖고 킹크랩 세배다가 어디서 쪄먹었어? 저 홍대요. 멀리 있어서 쪄먹었네 저기. 뭐 홍대면 그짝 아니야? 네? 저기 양화대교에서 우짝으로 빠지면 있는 거?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부산서 오면 KTX 타고 저기 통도사시 나와서 우짝으로 갔다 좌짝으로 가면 있는 거.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서 가면은 저기 리버풀 지나고 제라드 집에서 좌짝으로 가면 있는 거 아니야? 제라드 집이요? 어. 그 저기 코트디부아르에서 가면 저기 드록바 집에서 우짝으로 갔다가 야야뚜레 집에서 좌짝으로 가면 있는 거 아니야? 아, 왜 자꾸 우짝짝짝 얘기만 하냐고. 빨리 신문해. 근데 그걸 왜 홍대에서 쪄먹 개국물 냄새나게. 아, 거기 이쁜 애들이 많잖아요. 이쁜 애들이 거기 있는겨? 예. 아니 왜 이쁜 애들은 다 홍대로만 가? 저 경기도 화성 저 석포리로 와! 거기 우리 집이니까. 아, 자꾸 화를 내요. 어? 저기 근데 홍대 하니까 내가 예. 저기 홍대에서 순정이 있었지. 아, 순정이요? 옛날에 내가 저기 홍대 클럽에 갔는데 거기 스피커가 죽이더라고. 어? 그 좌짝 스피커에서 붐붐붐 그런 우짝에서 가리기 있게 붐붐붐 가리기 있게 붐붐붐 가리기 있게. 근데 저기 붐은 알겠는데 가리기 깬 누구요? 뭐 하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 불가리아 놈 같은데 그 놈. 아니 뭔 소리예요 도대체? 아, 어르신 홍대를 알아요? 야 이 자식아, 홍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딨어? 저 내 친구가 거기 홍대 수놀이방 앞에서 아주 크게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 그죠? 아, 그래? 아, 어? 거기 웬만해서 안 망할 텐데 뭐 파셨는데요? 거기다 저기 거기서 비료 팔고 고추 씨앗 묘종 뭐 꽃상이요 대요 뭐 이런 거 하다 쫄딱 망했지. 아니 그놈이 근데 그 장사도 안 되는데 24시간을 했어. 아, 24시간을 했어요? 어. 그리고 저기 그놈 거기 땅값 비싼데 거기 주차장 8칸을 빌려다가 예. 거기다 꽃을 널어 말렸네. 어? 거기다 꽃을 왜 말려요? 그래도 걔가 예. 내 인생 스승이요. 망한 걸 보게 했으니까. 어.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뭔 소린 개소리지.